네, 안녕하세요. 본포인트 조정호입니다. 잘 계셨나요? 오늘은 제가 유튜브에서 어떤 한 분의 이제 질문을 봤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거를 보고 그냥 간단하게 좀 답변을 드렸는데, 출근을 하면서 자꾸 요 질문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게 됐어요. 요것을 좀더더 알아듣게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은 어떨까라고 하다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은 이제 모이웨킹 취업들을 하는데, 클라우드 시대에는 모이웨킹 인력들이 이제 필요 없다고 주위에 좀 들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모이웨킹 업계가 하향하고 있다. 뭐, 걱정이 많이 들겠죠? 왜 그러면 이제 모이웨킹이라고 하는 직업들을 가지고 싶은데, 이런 이야기를 듣고 하다 보면은 당연히 이제 걱정이 되고, 저도 이전에 이제 개발자로서 처음에 이제 진로를 가졌을 때 이제 개발자가 앞으로 먹고 살기 힘들 거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보안 쪽으로 이렇게 또 다시 이렇게 선택을 했는데, 뭐 물론 이제 그 결정은 잘된 건데 모르겠습니다. 잘된 거겠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까? 아, 계속 고민을 했습니다. 아마 요게 뭐 여러 선배들 이야기나 이제 뭐 블로그 같은 데나 아니면 어떤 이제 뭐 유튜버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 같은데, 처음에는 저는 이제 AI라고 하는 거하고 좀 이야기를 좀 섞여서 들었을까 뭐 이런 이야기들을 좀 들었는데, 사실 클라우드라고 하는 부분들만 가지고도 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왜냐면 아마 요거를 이야기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모이웨킹도 해봤을 거고, 뭐 공부도 해봤을 거고, 특히 이제 뭐 웹이나 이제 모바일 이런 것들도 뭐 해보셨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클라우드 서비스 기반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면은 이전에 나왔던 취약점들이 일부 안 나올 수는 있어요. 이거는 이제 어떻게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저희가 사용을 하냐라고 하는 거에서 다르거든요. 그 말은 어떤 거냐면은, 아래쪽에 제가 이제 보여주는 요 같은 경우는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겁니다. 뭐 IIS 쪽 이제 파스 같은 경우는 이제 SaaS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이제 책임 모델이라고 하는 부분들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제 책임 모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클라우드 서비스를 보통 이제 사용을 할때 어떤 것들을 선택하고 사용하냐, 내가 어떤 서비스까지 내가 클라우드를 올릴 것이냐, 이것들을 빌려서 사용할 거냐 이거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큰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온프리미스 환경에서 사용했던 것들에서 하드웨어 개념 같은 거나 이제 서버나 그쪽까지만 이제 사용을 하죠. 보통 많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원하는 이제 네트워크나 이런 것들을 다 구성을 하고, 그 안에 이제 필요한 것들에 대한 인프라들만 고민을 해가지고 그것들을 사용해서 그 위에 올리는 것들은 기존에 사용했던 그러한 OS나 어플리케이션 데이터들을 그대로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런 것들 환경에서의 모이웨킹들은 그럼 많이 변화가 되냐? 그렇지 않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모이웨킹이라고 하는 이제 웹하고 모바일 같은 게 어디서 많이 사용하는, 어디서 취약점들이 많이 발생을 하냐? 바로 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직도 우리가 이제 모이웨킹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사용을 했을 때 바로 요 분야에서, 요 파트에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클라우드 서비스 기반의 그런 보안 가이드도 나오고, 그 다음에 기존에 했던 시큐어 코딩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시면은 코딩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보안 설정들을 하시면은 잘될 겁니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미 가이드에 다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모이웨킹을 수행을 하고 그것들을 개발자분들이나 운영자분들한테 당연히 그 가이드를 주죠. 교육도 시키죠. 그런데 이것들을 잘 지켜내지는 않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일부만 또 적용을 하는 경우에서 다시 모이웨킹이라고 하는 것들을 수행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여기에서 또 취약점들이 발생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것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반복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저희한테는 좋죠. 네, 저희한테는 이제 모이웨킹 컨설턴트나 저같이 이제 모이웨킹 사업들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취약점들이 나오니까 기존에 사용했던 거에 큰 기법들을 바꾸지 않고도 계속적으로 나오는 형태들이 나오면은 당연히 이제 편하죠. 하지만 시대는 이제 바뀌죠. 당연히 이제 바뀌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은 최근에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특히 이제 AWS 기반으로 했을 때도 굉장히 많은 플랫폼들이나 이제 프레임워크들이나 그 위에 올라가는 그런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들 완전히 완성형이 되어 가고 있죠. 그것들을 이제 돈을 받고 당연히 여러분들한테 이제 빌려주는 거죠.
그래서 스타트업이나 그런 회사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를 보더라도 아니면 이제 서비스들을 보더라도 보통 이제 웹페이지 기반보다는 이제 모바일을 먼저 예, 서비스를 만들어 나면서 그 모바일 같은 경우에도 자기가 만들어낸 그런 플랫폼들이 거의 없고 기존의 AWS에서 그런 제공해주는 형태를 가지고 이제 올립니다. 아니면 이제 서비스까지 아예 빌려버리는 거죠. 서비스 개념까지요. 그래서 이제 뭐 서버리스 환경 같은 경우는 이제 컨테이너 환경이나 이런 여러 가지 기술들 용어들이 나오게 되는 것인데 그렇게 바뀌어버리면은 당연히 AWS 쪽에서는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시큐어 코딩 같은 경우나 보안 설정이나 그런 것들이 잘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올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데이터들만 사용할 것이냐 아니면 일부 어플리케이션들만 적용을 해가지고 복합적으로 사용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이제 선택을 하게 되는 건데 그렇게 돼 버리면은 기존의 모이커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자기가 사용했던 기술을 가지고 내가 아무리 모이킹을 수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환경들이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취약점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겉모습은 뭐 기존하고 좀 비슷하게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돌아가는 로직들은 완전히 바뀌어 버리게 되는 거죠. 이쪽으로 넘어가면서 또한 이쪽으로 넘어가면서 더욱더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보안 패치나 그런 것들도 굉장히 빠르게 됩니다. 이전 같은 경우에는 이쪽을 사용하는 업체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이 OS 같은 경우도 패치들을 하지 않아 가지고 취약점들이 막 발견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AWS가 이미 굉장히 빠르게 취약점들을 없애고 있는 것이죠. 당연히 여기 대응이 잘 되겠죠. 뭐 돈 같은 거나 그러면은 비용 같은 거나 그런 것들은 얼마나 사용하냐에 따라서 이제 뭐 달라지겠지만은 아무튼 이제 보안적인 입장만 보더라면은 굉장히 빠르게 지금 되고 있다는 거죠. 패치가. 그러면 이제 모이에커 입장 같은 경우에도 요것이 이번 연도에는 어떻게 운 좋게 나왔는데 내년도에 가보니까 굉장히 어렵더라. 안 나오더라. 야, 내가 배웠던 해킹 기법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수행을 해보니까 안 나오더라. 야,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살 것이냐 라고 하는 것들을 또 개인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죠. 아마 그런 내용들을 이제 블로그나 아니면 후배들한테 이야기를 했겠죠. 당연히 이제 후배들 입장에서는 보통 요 글을 쓴 분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이제 안 한 상태일 거고 아니면 모이킹에 대해서 아직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요런 이야기, 이게 뒤에 있는 현재 최신 이야기들 기준으로만 들어버리면은 당연히 멘붕이 올 수밖에 없겠죠. 멘붕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그러면은 지금 현재 공부하는 그 학생들 입장에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냐. 당연히 클라우드 서비스 기반의 기존 최신 거, 그 다음 기존의 요런 형식들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 다 공부들을 해주셔야 하는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들은 뭐냐면은 뭐 수많은 서비스들이 있잖아요. 그 수많은 서비스란 것은 이제 국내에서 이제 모이킹을 한다면 이제 국내 모이킹 서비스만 고려할 수도 있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외국 회사 같은 경우에도 클라우드 서비스 환경으로 굉장히 다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뭐 공공기관을 통해서 아니면 금융기관들도 다 클라우드 서비스로 전환을 하고는 있긴 있는데 뭐 일부 데이터들 가고 있죠. 근데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버그헌터의 해커원이라고 하는 사이트 같은 경우인데 이런 굉장히 많은 사이트들 특히 이제 버그헌터로 우리가 참여를 해가지고 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수천 개 사이트가 등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 다 클라우드 서비스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 금방 이야기했던 이런 것들도 변화들이 많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나오는 레포트 정보들을 보시면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취약점들은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여러분들이 IoT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기계 보면은 이제 그런 홈 서비스 같은 걸 우리가 스마트홈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스마트홈 같은 경우는 이제 IoT기 같은 거 나중에 이제 뭐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도 지금도 조금 일부 뭐 하고는 있겠지만은 그런 서비스들은 굉장히 이제 미래 많은 것들이 나오게 될 건데 그런 것들 같은 경우도 기본이 클라우드 서비스나 이런 것들 AI나 이런 여러 가지 서비스를 많이 사용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한 기회들이 더 많아지게 되는 거죠. 당연히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이 버그헌터 같은 거나 이제 모이킹 인력 같은 경우 더욱더 많이 필요로 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유튜브에서 이제 정보보안 사고 때 발생했던 그런 보안 이슈들을 계속적으로 이제 끄집어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해주고 있는데 거기 사고 같은 경우도 왜 발생을 하냐. 당연히 이제 모이킹이라고 하는 부분들이나 거기에 대해서 관련들이 많이 있겠죠.
아니면 악성코드와 관련된 부분들도 많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요거는 뭐 제가 만약 더 이상 이제 모이해킹이라고 하는 분야 같은 경우에는 먹고 살기 힘듭니다 라고 한다면은 아마 제가 유튜브에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아마 유튜브를 모이해킹 이제 보안 쪽을 떠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직도 먹고 살고 얘는 괜찮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 공부를 이제 꾸준히 하세요. 근데 그 공부라고 하는 부분 같은 경우에도 할 것들이 많아요. 사실 지금 제가 뭐 이렇게 학생들한테 이것도 공부해라 저것도 공부해라 뭐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면은 환경이 그만큼 굉장히 빨라지고 있어요. 저도 쫓아가지 못할 정도로 빨라지고 있는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게 빠르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단계적으로 계속적으로 좀 최대한 재밌게 좀 공부를 하시면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